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,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듯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성격이 너무 곱고 바르면 애로울 것이고 내 주위에 사람도 모이지 않겠죠? 때로는 투명한 햇살처럼 맑게, 때로는 여러 사람이 모여들 수 있도록 탁하게 중용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. 너무 강한 햇살은 시력을 잃게 하고 너무 어두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 마음 들여다보기 김정한 삶의 법칙.